외성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께. 그다음에 이렇게 횡방향 보강제 두께도 있고 뭐 종방향 보강제도 있고 책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보강제 높이 H도 있고. 그다음에 횡방향 보강 얘 두께도 있고. 길이방향 보강 요 길이방향 보강제 L도 있고 TL.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4개인데 이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힘이 주어지는 데 배치를 했을 때 부재를 가장 적게 쓰는 설계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변수가 여기서 4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4가지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레벨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수준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판 두께가 T인데 얘가 원래는 1mm짜리를 쓸수 생각을 했는데 2mm도 해볼까? 뭐 철판 규격별로 있겠죠. 그렇다고 진짜 최적이라고 해서 뭐 3.54mm가 최적이다. 3.54mm 철판을 안 팔잖아요. 그럼 걔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규격으로 나와져 있는 애들 가지고 하겠죠. 다섯 개 철판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합시다. 그럼 케이스가 5개. 그다음에 뭐 여기 이 두께 됐고 여기 길이 방향 보강제나 폭방향 보강제 높이 H 그 판에서 얼마나 보강제가 튀어나와 있냐예요. 뭐 H도 뭐몇 가지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T도 두개 있었어요. 길이 방향 보강제 두께랑 횡방향 보강제 두께. 책 그림 그대로 쓸게요. 그럼 뭐 얘도 한 3개 된다고 칩시다. 얘도 한 3개 된다고 치고 높이는 한 4개 된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안 따라가고 전체 설계 공간에 대해서 한 번에 해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조합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께 5개, 그 다음에 폭 4, 아 이거 높이 4개, 종방향 보강제 횡방향이지? 횡방향 보강제 두께 3개, 종방향 보강제 두께 3개. 다 하면 얼마예요? 20에다가 33을 하면 180? 여러분들이 180개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엔시스 해석을 하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뽑을 수는 있겠죠.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설계 공간 탐색인데, 설계 공간 탐색,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들을 다 늘어놓고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180개 해석을 할래? 아니면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뭐 대충 하면은 한 10번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둘 중에 뭘 할래가 여러분들이 그 렌치 공장 사장님이 임무를 줬을 때 이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180개나 해야 돼? 그럼, 아유, 너무 많은데?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적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는 이쪽에 집중을 했어요. 다만, 이거를 다 돌리느니 뭔가 좀 똑똑하게 하는 양을 계산을 적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이론이 말 그대로 얼마나를 테스트를 할지를 계획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게 실험 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실험 계획법은 많이 실험들 진짜로 어떤 설계 변수들을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설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설계 변수 세트를 여러분들이 우선 만들어 놓고요. 아까 얘기한 이 철판의 두께, 뭐 높이 등등 그 조합들을 만들어 놓고 걔를 가지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엔시스든 뭐든 아니면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가 중요해요. 결과를 이렇게 늘어놓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를 뽑는데 책에 11.4 그림을 보시면은 반응 표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쩌다 보니 지금 3차원 그림으로 여기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변수 4개 했잖아요. 이 철판에 대해서 변수 4개를 했는데 4차원을 여기에 그릴 수가 없어서 3차원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H랑 철판 두께만 얘기를 해봅시다. 나머지는 고정이라고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아까 우리가 철판 두께는 뭐 1에서 5mm까지 H는 뭐 1에서 기억 잘 안 나지만 4mm까지 한 것 같네. 1, 2, 3, 4 정도 있겠죠. 그러면은 1,1 두께 1이고 H가 1일 때 그때 뭐 어떤 결과값이 있겠죠. 변형이라고 할까요?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변형이라고 하면은 변형률이 얼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엔시스 해석하면은 이때 변형이 얼마? 어디서 나오죠? 밖에서? 그 다음에 얘가 1,2일 때 2,1일 때 변형률이 얼마? 각각 변형률 값 계산, 최대 변형률이 계산이 되겠죠. 엔시스로 전체로 해석을 했으니까 한 케이스마다 여러분들이 값들을 띄워놓고 걔를 3차원 곡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3차원 곡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잖아요. 수학, 공학수학 때 배웠을 텐데 이산화된 점이잖아요. 이산화되어 있는 점을 어떤 식으로 커브 피팅을 하냐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쓸지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2차 함수를 쓸래, 3차 함수를 쓸래, 아니면은 다른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쓸래. 그래서 어떤 함수들로 이산화되어 있는 거를 커브 피팅이라고 합시다. 해준다면은 그게 요 각각 점들을 잘 연결을 해주는 뭔가 멋있고 매끄러운 곡면이 나오겠죠. 그 곡면을 우리가 반응 표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 표면이란 거기 반응 표면법이라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실험 계획법 이후에 반응 표면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의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이 설계 변수들을 늘어놓고 그 설계 변수들끼리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목적 함수의 값들을 이렇게 이산화된 점들에 매트릭스 먼저 격자로 뿌려놓고 그 값들을 이렇게 이어줘서 나오는 곡면이에요. 그게 반응 표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변형이 최소화가 되는 만약에 우리가 설계 목표를 변형이 어떤 점에서의 변형이 최소화가 되는 그 철판 배치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반응 표면의 높이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입실론이 될 거고 변형이 그 다음에 그 변형이 가장 낮은 어떤 특정한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 점이 여기 반응 표면법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 이 이산화된 위치에서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를 반응 표면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줬을 때 내삽을 해줬을 때 그 반응 표면의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로 3차원으로 얘기하기도 힘드니까 2차원으로 합시다. H에 따라서 입실론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H에 따라서 뭐 입실론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반응 표면법에서는 이제 사실상 반응 곡선이죠. 요 점을 지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짝짝짝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뭔가 다항 함수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진짜 최소값은 얘가 아니라 그 근처 어딘가에서 따로 얻어지죠. 얘가 진짜다. 얘가 진짜 제일 작은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조금 더 말을 얘기를 해봅시다. 에이치를 여러 개를 하면은 반응 표면이 이렇게 국부적인 최소값이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 공간 탐색을 안 하고 그냥 한 케이스만 쭉 쫓아가면서 디자인 스파이럴을 그리면은 그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한번 여러분이 이쪽에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번 이쪽에서 설계를 왔다 갔다 해봐야 얘밖에 못 찾는 거예요. 진짜 답은 여기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설계 공간 탐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꽂힌 딱 한 케이스만 열심히 최적화를 하면서 조금 가봐야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100날 최적화를 해봐야 자동차가 더 빠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이렇게 2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2차원 다항식으로 피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3차원이면 곡면으로 나오겠죠. 이제 아까 우리 여기서 변수 4개라고 했는데, 변수 4개는 여기다 그리지도 못해요. 그냥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생각도 안 되겠다. 저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 함수에 대한 반응을, 값들을 쭉 늘어놓고 거기서 국부 최소값을 찍는 게 반응 표면법이다. 반응 표면 최적화다라는 거 책에서 얘기한 거고,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반응 표면법이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쓰는 재료가 규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격화가. 아까 철판 두께 같은 것도 뭐 3.53 mm 그런 거 안 판다고 했잖아요. 3mm 아니면 4mm예요. 그럴 때는 반응 표면법이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이 중간값 찾아봐야 그렇게 철판을 누가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아, 나는 반응 표면법이 필요해, 아니면 그냥 설계 공간 탐색해서 이렇게 값만 넣어주는 것 정도면 되겠어 라는 거를 잘 정의를 하는 것도 이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우선 최적화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냥 생각 없이 최적화를 해봤다,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한 최적화라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선 그게 하나 중요한 얘기였고, 또 하나는 책에 잠깐 나온 얘기인데, 몇 분 됐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네, 잘 됐네. 반응 표면법이, 그러면 이제 좀 삐딱하게 보자면, 야, 반응 표면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케이스 다 해석해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산화를 최대한 촘촘하게 해버리면은 무한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오죠.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mm 하지 말고 뭐 진짜 최적값 찾겠다고 하면 엄청 잘잘하게 쪼개면은 값들 막 나오니까 반응 표면이고 뭐고 필요 없죠. 진짜로 최적값 찾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성기게 했지만은 값을 최대한 잘 찾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 케이스를 최대한 적게 해도 아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을 잘 찾아내는 반응 표면법, 이 반응 표면을 여러분들이 그 커브 피팅을 해줄 때, 값, 그러니까 이 표면을 구성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제일 어떤 상황을 잘 반영하는 그런 걸 하나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반응 표면을, 함수를 잘 찾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래서 얼마만큼 간격을 어떻게 할까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별 변형이 없는 그런 함수, 그런 설계 변수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띄엄띄엄 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 중요한 것 같은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촘촘하게 해줘야겠죠.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보니까 철판 두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얘는 촘촘하게 하고 좀 해봤더니 뭐 얘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러면 걔는 띄엄띄엄 해도 반응 표면 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그리기 힘드네. 그림 11.5거든요. 그리기 진짜 힘들다. 얼추 됐나? 네,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근데 그림 11.5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변수가 3개인 상황이에요. 변수 x, 여기가 1, x2, x3인데 각각 3개의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실험 계획을 할 때 x2도 3단계, x1도 3단계, x3도 3단계. 그러면 최종 케이스는 몇 개예요? 27개죠. 3의 3제곱. 이 각 점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반응 표면에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도 대충 맞다라고 하냐면은 면심 입방 구조라고.
이거 언제 배웠어요? 이 단어 혹시 배웠어요? 옛날에? 네. 재료역학 때 배우죠? 그 철 이거 원자들 붙어 있는 그 구조할 때 면심 입방이 어떤 식이냐면 아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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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면 다섯 개 위에는 네 개일 걸 아마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에 다섯 개. 다섯 개네. 응? 가운데도 기본.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따 얘기할 거예요. 원래 진짜 면심 입방체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재료역학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온도에 따라서 철 분자 원자들 이렇게 뭐 면심 입방하고 그냥 단순 입방으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거나 그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면심 입방체 따라온 건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가운데 원래 중간값은 해줘야 돼. 그래야 말이 좀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태여 뭐야 3의 세제곱인 27개를 다 일일이 해석을 하느니 책에서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15개잖아요. 거의 한 반절 정도로 줄죠. 그러니까 반절만 해석을 해도 진짜 반응 표면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나온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최적 설계를 한다 실제 배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뭐 설계 변수 엄청 많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제한사항도 있겠죠. 형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데 배수량은 일정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을 다 하자면은 이제 최대한 좀 적은 수의 설계 변수들을 가지고 놀면서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결과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 최적화라는 거를 최적화라는 게 뭐 그렇게 막 깊게 다루진 못했거든요. 그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최적화라는 것도 어떤 중요한 학문 분야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실제로 이런 수식들이 쓰인다라고 해봐야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져요. 그냥 모든 데에 다 맞는 최적화라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달라지니까 여기서도 그냥 컨셉만 얘기를 한 거죠.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 변수가 중요하다 그거는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설계 변수가 중요하겠군이라고 해서 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한 건 어차피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설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설계 변수가 중요하고 걔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범위가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늘어놓고 걔네들을 각각 조합을 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NC스 해석을 해주면은 결과값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잘 따라가는 곡선을 하나 만들어 곡면을 뭐 최적화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수식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를 하시든 3차 함수를 하시든 뭐 이동평균을 하시든 그렇게 나오면은 거기서 최소값 국부 최소 아니면 국부 최대를 짠하고 찾아주면은 그게 최적 설계다 라고 하는 게 최적화에서 얘기하는 실험 계획법과 반응 표면법의 핵심이고 다만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설계 변수가 애초에 제한이 돼 있는 게 이산화되어서밖에 안 나오는 설계 변수라면 철판 두께 같이 철판 길이는 상관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라주면 되는데 두께는 손 못 대요. 그러니까 두께 같으면은 반응 표면이 의미가 없다. 이산화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구태여 모든 거를 다 조합해서 할 이유 없다. 얘를 적게 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뽑는 게 최적화 연구한 사람들이 맨날 머리 싸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주 나온 게 면심 입방 구조 접근이다. 그러니까 꼭 3 곱하기 3을 3번 할 게 아니라 적당히 좀 건너뛰면서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찍 한다고 해놓고서 1시간 했네. 오늘은 그래서 최적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파괴에서 파손? 파괴.